먼저 양해를 좀 구할까?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거보다 훨씬 좋은데 자주 오는 것 같고 술을 할 수 없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춥더라고요. 한옥이 춥다 그러더니 정말 추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진행하고 양해 드리고요. 토론에 오신 선생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의 선생님. 지금 원래 예정됐던 분보다 윤양수 문화체육부 과장께서는 좀 불참하셨고 다섯 분의 선생님입니다. 소개 드릴 때 뭐 성함만 소개 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분들의 뒷조사를 좀 의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뒷조사는 안 됐고 앞조사만 됐어요. 제가 안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례대로 가나다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전통문화대학교의 전통건축학과 학과장으로 계신 건축가이신 김상태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은 주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통일신라기의 그 유교 건축 또 불교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고 싶고 또 한옥, 신한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 김도경 교수님이 발표하신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부탁을 드렸고 지정 토론 이후에 좀 자유로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우리 도시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인데요. 아우리라고 하는 명칭이 훨씬 더 이 저에게 친숙한 것 같고 부르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저 소장님 가셨나요? 그냥 길게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 말고 아우리라고 칭을 좀 해주시기를 좀 공식적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아우리의 기획조정실 실장이시고 이 아마 그 아우리의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총 지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실장님이십니다. 특히나 이 포럼의 주관이 아우리 중에서 이 국가한옥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그 국가한옥센터장께서 좀 임시 공석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겸해서 참석을 해주셨고 주최 측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그 국토해양부의 건축문화경관팀의 팀장, 예전에는 과장하나 직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팀장을 계신 김성호 팀장님이십니다. 김 팀장님은 정말 센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여러 건축의 기본법도 관장을 하시고 아마 건축관계 국토해양부 중에 가장 건축 분야랑 밀접한 관계가 되시고 특히나 그 한옥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막강한 한옥 R&D의 또 주관자이시기도 하고 한옥법 보급의 정책이라든가 보급에 대한 이 법제도 이런 개선을 다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 조선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 건축가이신 김대길 소장님이십니다. 김대규 소장님은 문화적 복수설계를 쭉 일생해 오셨고 대표적으로 덕수궁에 있는 부패암이라든가 또 운영문이라든가 또 그 강원도 금강산에 북한이죠. 북한 땅에 있는 신계사 보고에도 밀접하게 설계를 맡으셨고 최근에 이 공공건축을 최초의 예라고 할 수 있는 해화동 동사무소 한옥설계라든가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부 소장께서 발표하신 한옥의 새로운 형상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지정 토론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역사연구문화센터의 교수로 계신 전우용 교수입니다. 정 교수님은 국사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국사학이기로서 거의 도시사회사 같은 쪽 한국의 그 근대 도시, 또 서울의 모습 이런 부분을 아주 인상 깊은 관찰력과 아주 제 재미있는 스킬들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입처서로는 서울은 깊다, 서울 상업사, 서울 20세기 등등이 선생님이 저서로돼 있고요. 오늘은 이종목 교수께서 발표하신 사이당 관련된 저도 후기 문화공간으로서의 한옥 이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토론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주제 발표 순과 같이 정혜영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좀 지적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상태 교수님, 그 다음에 윤대 교수장님 이렇게 지정 토론해 주시고, 이어서 그 김성호 팀장님, 그 다음에 김성호 실장님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의무적인 그 토론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자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그 공지가 됐지만 나는 5시 반에 맞춰야 돼서 이 토론 시간이 뭐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에 기다리신 분들은 계속 기다렸는데 시간 없다고 맨날 뭐 짧게 하라고 이런 건데, 또 주최 측은 할 말이 있으니까 억울하면 발표를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 시간이 없지만 한 5분 정도씩 아주 축약된 그 토론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영 교수님. 예, 뒷조사까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서울대 병원에서 나왔으니까 요즘 들어가서 혼자 잘 오라고 했습니다. 이종욱 교수님이 저 18세기, 19세기 경화사적 주거 생활 또는 주거 문화에 관한 발표를 보면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감사해서는 얘기는 우리 아닌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또 좀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아쉽게 느끼는 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은 사람의 삶을 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정체를 담는 공간이죠. 특히 현재처럼 집과 직장으로 생활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 중세에는 대부분의 삶의 정체가 담기는 것이고요. 특히나 여성들에게는 삶의 거의 전부가 집안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삶의 총체가 담기는 공간이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보고자 하면, 이 집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사고하고 또 관심을 가졌고 고민했던 그런 면들은 자연환경, 기후변동, 사회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집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점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봤을 때 18세기, 19세기 서울에 있었던 종화세족의 집이 표상하고 있었던 당시 시대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좀 해석해 봐야 될 것 같다. 역사의 변화가 집의 형태와 구조 또는 그 안에서 그 안을 가꾸는 인지였는데 어떤 변화를 미치는가 하는 것이죠. 우선 일단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온돌과 마을의 비중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자면, 대략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반 사이에 서울의 기원 자체가 내려갔다고 하는 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반적으로 17세기 소빙기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주택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복생활이나 또 방한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변화가 시장상에 대해서 조금 머리를 둡니다. 그래서 나타나거든요. 바로 이런 기원의 변화가 일단 주택 구조의 변화를 낳았을 것이다. 라고 주셨는데, 이건 단순한 주택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온돌과 마을의 관계로만 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한 이제 주택 구조의 변화로서, 온돌방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땔감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의미하고, 땔감의 수요가 늘어나면 땔감을 보관할 집 내부의, 주택 내부의 공간, 장소에 대한 고민이 내려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당연하게 드려야 될 말씀인데, 이것이 이 사이단 기라든가, 다른 주택에 대한 묘사에서, 실제 묘사자들이, 관찰자들이 빼놓았던 영역들에 대한 관심이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특히 여성의 생활과 관련되겠습니다만, 광, 곳간, 헛간, 집간, 이런 것들이죠. 주택 설명하는 데에서 관찰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았던 공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분들, 어떤 식의 면적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만한 내용을 편집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회관계, 역시 뭐 이런 기후관계들과 무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사회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역사학의 역사 쪽에서는 양난 인구에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걸쳐서 서울 인구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북한의 전쟁 이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났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양난 이전 서울 인구가 10만이라고 한다면 양난 이후에 서울 인구는 20만 명 정도, 도성 안에만
조선밖에 한강까지 왔다면 30만을 넘어섰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런 인구 변동이 나타냈던 중요한 이제 주택 문제와 관련된 사회 현상이 18세기 여가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도가들, 권세 있는 사람들, 벼슬아치들이 힘없는 사람들, 그냥 저 조상덕에 좀 품질감 있는 사람들 집을 빼앗아서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들어가 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이것이 하나의 삶,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호당 주택 면적이 또는 가구당 주택 면적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자체가 이제 변화된 인구 증가라고 하는 상황, 서울 전체의 면적을 변경했는데 인구 증가라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변신을 해왔는가에 고민도 좀 저로서는 관심거리였었는데 생각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몇몇 경화사족들에 관해서 호화주택이라고 부르시는 사회장에서 생각이 이제 가성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19세기 들어서 장안 8대간이 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제 오히려 넓은 면적을 찾아보는 집들이 아주 희소하게 되는 상황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시한 집들이 얼만큼 당시 경화대책의 일반적 주거 형태로서 설득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인구 증가에 따른 이제 가구당 주택 면적의 평균적 저하 또는 축소 이런 것이 이제 추정이 된다는 점 말고의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이제 저로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잘 아시겠지만 18세기, 19세기, 18세기 말고 19세기 걸쳐서 가장 두드러진 사회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경향 분리 현상입니다. 이종욱 교수님께서도 이제 앞에서 사회당의 설명하면서 상세히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까지 서울에서 벼슬 살다가 벼슬을 입으면 제 고향에 있는 장터로 귀거래 귀거래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양반 권리들의 하나의 문화이고 프라이드였다면 대략 18세기 이후 17세기 말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만 18세기부터는 이제 어지간하면 고향으로 안 내려가고 서울에 버티거나 서울 인근에 찾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 서울 저택들을 문화적으로 포장하고 꾸미는 그런 이제 자원들이 그 이전이라면 농촌으로까지 골고루 분포되었을 겁니다. 서울에 벼슬살이 몇 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몇 대째 보관하고 있는 보물들을 다 싸들고 와서 서울에다 보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떠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이제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골동품, 소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집안에 꾸미는 데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화적 자원들이 18세기 이후로 이제 서울 주택들에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농촌 대신에 이런 것들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농촌에 있었던 저택들에게 들어갈 문화적 자원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농촌 주택에 허름해지고 별볼 일 없어지는 것에 반기를 해서 도시 주택들이 화려해지고 그 안에서 이제 뭐랄까 이정국에서 표현하시는 허권과 문자행을 통해서 개인의 품성과 악취를 드러내는 이런 문화가 이제 지배적입니다. 이것이 곧 반드시 이제 긍정적인 문화였느냐라고 봐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결국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개인의 아취 품격을 가꾸고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부와 권력을 지적하고 또 과시하는 그런 공간이면서 사회적 관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고 봐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제 홍양호의 집이나 이런 집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과 시력이 필요했던 것인가. 그런데 오늘날 한옥에 대한 우리 관심과 관련이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집안에서 오늘 상식권을 두고 있는 노력뿐만 아니라 수시로 집안에 드나든 세도가의 경우에는 겸인 식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 아예 그 중에 일부는 그 집안에서 기거를 같이, 식과 기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당시 이제 경화세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가옥이 요즘처럼 이제 막 근대적 개념으로서 가족 단위의 폐쇄적 생활 공간이 아니라 지금이 막 가장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서 가옥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정도의 가옥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홍양호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노비와 식객들의 눈에서 이 집을 보자면, 이런 집을 보자면 이 집이 또 어떻게 달리 보일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와 관련해서 이런 집들이 이제 깨끗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신선이라는 것처럼 보일 것처럼 느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체력의 문제, 또 그런 체력 집중의 문제가 같이 고려되면 이런 집들이 당시 서울에서 얼마나 보편적이었으면, 이런 집 하나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제 생활 공간들이 또 희생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아울러서 얘기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한옥이 우리 새로운 이제 거주공간이 될 수 있게 된다는 문제로 한다면, 결국은 집에 대한, 집이, 집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명하는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은, 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이종욱 선생님 답변하시기보다도 다섯 번의 좀 지점 고름이 잘 고름이 있은 다음에 요약을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도령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김상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공사자들 김상태입니다. 김도령 선생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아우리에서 이런 한옥의 특성에 따른 미래모델 대화에 대한 포럼을 열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학교에서 이 전통 건축을 가지고 주로 일반 건축보다는 전통 건축을 주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또 사회에 나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좀 크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얘기가 좀 많겠지만 시간이 없는 것에서 질문만 드릴게요. 네, 다섯 가지 유형 분류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다섯 가지 그 유형에 중에서 우리가 흔히 지금 신한옥의 주 대상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것이고요. 그 시민들이 접근할 때 가장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에는 분명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코스입니다. 비용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데 과연 우리가 대한문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R&D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은요. 코스트를 너무 다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아파트 짓는 가격보다 더 다운시켜서 이번에 보급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그 코스트를 다운시키는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인식의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인식의 변화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변화를 시키고자 할 때 가장 쉽게 일반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시각, 가장 중요한 건 시각일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축,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축, 살기 편한 건축, 그런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주 뭐 효과적으로 해주셨는데, 나중에 좀 더 하실 말씀 더 하시고요. 그 다음 윤대길 소장님. 조선민정 시민 대기입니다. 저는 조정 시장님이 한옥의 새로운 형상에 대해서 항상 그 창의적인 노력을 해오시는 데 대해서 또 한옥을 또 미래 건축에 대한까지도 생각하는 데 오는 데까지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 한옥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 전봉희 교수님도 그 분류를 했고 또 거기 이제 김도경 교수님도 좀 다소 이제 다른 안으로 이제 분류를 좀 첨부를 했습니다.
조정부 수장은 역시 그 분류 안에 이제 들어가는 작업들을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그 주제가 되는 한옥 미래 건축에 대한 일까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비춰보면 사실 이 주제에 속하는 걸로 작업하는 것은 그 미래 건축에 대한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건축하고 이제 같이 그 한옥의 한 일정 부분을 좀 잡아서 나가는 정도. 이 정도 한옥에 활성화되는 것도 굉장히 저 공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하는 정도로 생각됩니다. 근데 김경영 교수는 이제 많이 재료나 이제 국법에서 본 국법에서 이제 한옥관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추구할 만한 우리 한옥에 대해서는 또 좀 별도로 이렇게 남겨둔 것 같아요. 궁극적인 한옥. 그럴 경우는 아마 미래 건축에 대안까지는 아닌가더라도 근접하지 않, 저 선호하는 한옥의 입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조정부 소장님 작품을 보면서 문화재 시설계를 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형태에 도전한 그 작품 중에 이제 부여 리조트라고 있습니다. 부여 리조트도 있고 뭐 라군도 이제 하나의 새로운 형식의 한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라군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전통 건축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결 복도로 쭉 이루어져서 각계의 채들이 이렇게 공용 공간이 연결되면서 각계의 채가 배치되고 이런 것들은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런 개념들은 운영문 같은 데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여 리조트 경우 보면 기본 설계는 물론 이제 경영 위치라고 다른 곳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실 때 원형 회랑이라고 해서 도나도리가 그대로 원형으로 깎인 저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깎이면서 갔는지도 좀 궁금한 생각, 제 생각에는 이게 저 원형회랑으로 가더라도 32각 정도면 사실은 원형으로 느끼게끔 충분히 공사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집해서 했는지 그러는 것도 그러니까 대목이 이제 그렇게 불리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인명제는 결국 예각과 뭐 구십직각과 둔각의 문제지만 사실은 한옥은 원래 또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도리칸으로는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단지 대지나 이제 어떤 형태에 따라서 끊어지고 그게 이제 꺾이고 입각이 되고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만약에 이런 건물이 이제 주변 산세나 적절한 자연 환경에 들었다면 연결이 되는 그 건물 자체는 사실 마을의 골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군도 그렇고 이제 목욕탕이 있었던 건물이 있었죠. 그런 것도 사실 다 저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이고 도면까지도 있습니다. 온양 행궁동 이런 데 보면 그런 그 건물 안에 그 목욕탕들이 다 있었고 단지 이제 거기에 이제 설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좀 제기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상호, 김성호 이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김성호 교수님은 김성호 팀장님은 제가 정말 정신이 없죠. 김성호 팀장님은 이제 이 국토부에 계시고 김상호 팀장님, 실장님은 이 아우리에 계셔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 두 분 잘 봐주시고요. 이 부분이 없으시도록 하고. 이 두 분께서는 뭐 물론 이제 말씀하실 게 있는데 한 분 한 분에 대한 뭐 말씀보다 사실 오늘 주제가 뭐 방금 지적을 해주셨던 미래 건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올해 아마 우리의 총체적인 주제가 한옥이 정말 생활공간으로서 가능한가, 뭐 이런 좀 거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면에 대해서 이 주제 발표들은 조금은 여기하고 좀 안 맞, 뭐 크게 보면 맞는 건데, 일단 좀 조금 부분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감안을 하셔서 좀 이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김성호 팀장님께서. 아, 지금 그 독감이 좀 유행이긴 유행인가 보면 저도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특별한 목소리가 아닌데 지금 뭐 독감 때문에 지금 목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양해를 좀 그 바라는 목소리가 지금 별로 이렇게 듣기 좋지 않죠. 고급스러우실 것 같은데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김상우 실장님 옆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행사 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좀 분리해서 좀. 먼저 그 한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여기 이제 아우리에서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제 한옥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4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잠재수위라고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 한편으로 보면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집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살고 싶은 집이라고 얘기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 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는 팀은 건축물과 경관 팀이다 보니까 좀 문화적이고 경관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이제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 뭐 많이 짓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젊은 대학생들이 살고 살아야 되는 집들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옥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잘 통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한옥에 대한 이제 인식 개선인데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뭐 한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이제 40여 곳이나 되고 나름대로 이제 한옥에 대한 인식은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한옥에 대한 인식을 제가 좀 더 아까 이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그 발제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나름대로도 일단 홍보가 먼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옥 사신 공모전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에는 그 어린이들부터 좀 한옥에 대한 얼마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자 해서 어린이날 이제 그 한 100명 정도 선발해서 한옥 체험 행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홍보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 일단은 제가 작년에도 잠깐 이제 포럼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우수한옥에 대한 좀 그 좀 신뢰성 있는 인증 제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지금 올해 이제 저희 팀에 올해 그 도입 방안을 만드는 것도 지금 과제가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한옥에 대해서 그 앞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유형들로 좀 나름대로 좀 그 잘 된 사례에 대해서 정부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국가한옥센터 같은 중 정부 기관에서 그 좀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서 또 필요하다면 적당히 인센티브도 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이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한옥도 한번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도가 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좀 인증을 해주면 나름대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해줬는데 한번 가서 봐야지 내지는 뭐 한번 가서 또 체험을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한옥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저희가 그 R&D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 한옥에 대한 그 높은 비용을 건축 비용을 좀 절감을 시키고 표준화해서 이거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도 발제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너무나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를 해서 이제는 너무 이렇게 비용 절감에만 그 치중해서 하는 게 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옥은 이제 일반 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이런 주거와 좀 달라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문화적인 깊이와 또 어떤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그 육성하는 게 물론 그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걱정은 사실 저희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도 이제 한옥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본인 삶에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정부 차원에서도 좀 육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 쪽도 그렇고 기술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한옥에 이제 그 예, 조정국 건축관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속도는 느리겠지만, 점차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그거를 얼만큼 정부가 그 의도적으로 이걸 그 육성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그냥 시장에서 나름대로 성숙이 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 확산이 되기를 기다리는 문제인데, 일단은 좀 그 초창기에는 정부가 좀 의도적으로 육성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지면에 나와 있는 한옥의 정의부터 좀 다시 좀 범위를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전문가 분들 좀 의견을 듣고 한옥의 정의를 좀 새롭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 나름대로 한옥의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 한옥법을 만들게 되면 그 한옥법에서 정의를 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거는 그 법에서 정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나름대로 지자체에 맞는 정의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국가한옥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도 좀 하고 관심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기회 주시나 하시겠죠.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하고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김석인 교수님하고 조동구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현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1000세대 정도, 1500정도가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아마도 이제 단업으로서 승립이 되려면 수요가 나와줘야 된다고 대표를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병 교수님이 그 잠재 수요처럼 바로 정하고 있는 45%의 잠재 수요층을 10대 수요층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대안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아마 수요자들하고 직접 이제 대면하면서 해를 들어가면서 이제 그 도면도 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조농의 어떤 그 변화 양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점이고요. 사실 제가 오늘 그 코스트 입장에서 이제 그 아우리 국가한옥센터 업무를 좀 소개를 하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좀 응원도 좀 부탁하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자료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국가한옥센터가 작년에 이 5월 12일 날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하게 이제 일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옥 활성화 정책 뭐 기본 방향 뭐 시천 전략 수립도 했고, 그다음에 또 건축 토지 산업 진흥법 입법도 추진했고, 그리고 또 그 한옥 포털 사이트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국토의학과와 같이 그 2011년 대한민국 그 한옥 공모전을 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그 한옥 정책 브리프라든지 그 한옥 정책 포럼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예산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혹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우리가 그 2012년도에는 주로 그 한옥 정책하고 산업화를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옥산업 활성화 정책 개발 및 그 세부 추진 전략을 건축물의 민간기관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화성 동탄이 신도시 그 대체 농지 내에다가 그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하고 그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것들을 그 LH공사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성호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한옥인증제도 도입이라든지 또 그린벨트 내에서의 그 한옥 건축 활성화 같은 그런 한옥 건축의 그 수요 촉진을 위한 정책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또 그 연구 과정에서 그 신한옥 모델 개발이라든지 그 기존 한옥의 보존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관련 연구도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예산이 좀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특히 그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된 부분이 그 전국 단위의 한옥 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서울이나 뭐 전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한옥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한옥이 어느 정도 지금 그 이 재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걸 이제 연차별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그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올해 이제 그 2차로 아마 올해는 그 한옥보급의 실천이라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올해는 그 이 한옥 문화 세계화를 위한 그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라든지 또 그 한옥 관련 잡지를 이제 노력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아마 한옥 잡지는 우리 지금 아우리에서 나오는 그 지식 잡지 아우리엠이라고 있는데요. 그거가 같은 비슷한 포맷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이외에 좀 이렇게 발간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옥 정책 포럼도 이제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한 네 번 정도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날입니다만 5월 14일이 이제 그 두 번째로 그 한옥 도시주구로 작동할 수 있는 가 그리고 또 9월 14일이 그 한옥 대량 보급 위한 기술을 어디까지 만난가 그리고 11월 12일 날 그 한옥의 일상화가 가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연차별로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정도 가져주시고 하시는데 변함없이 좀 오늘을 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토론 없으시고 일괄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사회를 보면서 조금 이제 이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하신 세 분 특히 뭐 이종욱 선생님이 19세기 경화사적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그 김도경 선생님도 조정호 선생님 다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 그 질문하신 김성호 김남호 팀장 실장님의 태도는 사실은 한옥의 보급화, 대중화 이런 데 상당히 이제 관심 있으시고 사실 세 분의 발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창작으로서의 한옥, 또 작품으로서의 한옥, 한옥의 가능성 이런 쪽이 약간 좀 그 좀 맞지 않는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건축계 일반에서 이 주택이 뭐, 그건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개입을 해서 만들어진 주택은 거의 5% 내외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95%는 이제 시공회사나 뭐, 물론 거기도 건축가라고 있지만 사실은 익명의 건축가죠. 건축가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회사나 개발업자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이 늘 이제 주택 문제를 얘기할 때, 이 보급을 얘기하는 측면은 95%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건축가들은 이제 사실은 5%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오늘 이제 들으실 때 좀 혼돈이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질문도 이 조정 부장님한테 뭐 한옥의 보급화에 대한 뭐 요한을 내봐라 이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차이는 좀 있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특히 그 이 지절 김정호 팀장님 지적하신 그 한옥의 비용과 질의 문제 이건 늘 이 된 겁니다. 비용을 아주 코스트다운을 시켜버리면 지금 형편 없어지고 그렇게까지 산업을 또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또 이런 의문에 있고 또 이 비용이 높으면 보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은 아마 앞으로 이 네 차례 토론과 뭐 부단한 그 연구 R&D를 통해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갈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해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대략 이 다섯 분이 이제 질문해 주시고 의견도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그 정영선이 하신 건 다시 요약은 안 하겠지만 기후변화나 사회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경화자족의 주택이 나타나는 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이제 이종우 선생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 김동영 선생님은 뭐 교수이자 건축가로서 특히 한옥 건축가로서 이제 그 일선이 있으면서 상당히 그 아마 그 교수 건축가가 갖는 특별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과감하지 못하다. 과감했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비교육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또 전체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 물론 조정호 선생님 안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면에서 좀 다른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조정호 선생님은 아까 그 처음 PPT의 첫 장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어 제목이 Toward a New Architecture입니다. 이것은 그 르꼬르비제의 그 저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옥의 르꼬르비제라고 명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정호 선생님. 그러면 그 건축가로서 그러니까 한옥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한옥하면은 인습적으로 흔들어지는 그냥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옥은 그냥 이렇게 재료만 대주면은 그냥 생산되는 거다 이런 그 한옥의 틀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냥 그렇게 생산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옥은 더 현대 건축보다 더 어려운 현재 시점에서는 이 더 어려운 설계가 이 요구되는 이런 이 건축가의 작업이 요구되는 특수한 그 건축 유형이 되어버렸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근 선생님이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답변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종우 선생님부터 말씀하십시오. 선생님께서 뭐 기후유구나 그에 따른 상황이 어떤, 그에 따라서 주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것은 제가 대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역사 연구자 혹은 건축사 쪽에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전체 우리가 그 한옥 미래 건축에 대안이 있는가 하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질문하신 것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김승호 선생님도 그러시고 전혜영 선생님도 그러고 대상 사는 것이 일곱 구청의 집 그리고 이제 서민 그 단어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학자의 한 분인 성호 이익 선생이 한 말 중에 맹인은 꿈을 꾸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고 좀 재밌었는데 선천적인 맹인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게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는 생활이 팍팍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이 꿈조차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결국 그 한국의 미래의 대안일 수 있는가 하는 것, 답은 아주 어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학적인 측면에서 뭐 생활의 편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행복한가 현재에 행복한가 그러면 당연히 미래는 행복해질 테고 그러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했을 때 결국은 자신이 그 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8세기 학자인 이덕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이 사통팔달의 도심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마음에 여유만 있으면
신심산천에 있는 것하고 같다.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 아까 전용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선 중기 무렵까지는 서울집과 시골집이 따로 있었는데, 18세기 무렵부터 아예 촌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벼슬을 한 사람들이 서울에 아예 도시 생활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집을 짓고 살면서 큰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좁은 집 속에서 대자연을 꿈꾸는 또 대자연을 끌어들이는 건축, 주거 문화 그런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자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집안으로 자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화초도 키우고 또 수석도 갖다 놓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림을 갖다 들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글을 써가지고 그 내가 꿈꾸는 자연은 이러한 것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러면서 좁은 집에 살면서도 이 대자연 속에 사는 듯한 평화 그것이 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평화를 이 한옥이 줄 수 있는가 아닌가 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진가분이 그 효자동 쪽에 조그만 그 한옥 부채를 쳐가지고 아트리오로 썼는데 가끔 저는 거기 들르는 이유가 거기 들러서 가만히 그 편말이 누워 있으면 내 마음이 굉장히 쾌적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 글을 주로 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하는 그런 책을 보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을 생각하면 저도 가끔 집에 가서 우리 시골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될까 하면 집사람은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중국 고대에 가장 그 이상적인 여성상을 들 때 하나로 된 것이 시골에 가서 물러 살 때 함께 가질 수 있는 여성이 그때도 이상적으로 남자들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노년에 낮에 가서 책 보고 그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그렇게 쓸 수 있는 휴식의 공간, 위안의 공간으로서 한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대답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자연 한옥의 아마 DNA를 뽑으려는 자연, 또 정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김동현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그 이종욱 교수님의 말씀이었던 거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김동현. 오늘 사장님이신 김동현 교수님께서 뭐 교수 건축가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축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도 뭐 했고 다른 선생님도 얘기하셨고 또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이종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한옥이라고 하는 존재함이 괴리감의 문제, 모순의 문제에서 항상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홍일 교수님께서도 한옥의 유전자, 그래서 뭐 자연, 어떻게 보면 시골,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의 역사적으로, 우리의 역사가 과연 이제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의 그것이 위주가 된 역사였는가, 아니면은 전원을 바탕으로 한 그런, 마을 형성의 어떤 역사였는가 하는 것을 대두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문제에서도 도시와 전원 또는 시골이라고 하는 한옥 속 자체에 괴리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그 건축 생산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한옥이 갖고 있는 특수성, 모순이 존재를 합니다. 그 모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대부분의 한옥은 건축가라는 게 조선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죠. 조선시대에. 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늘날의 건축가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문제는 그런 어떤 건축가라고 하는, 물론 그 5%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어떤 제도, 그리고 생산 조직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는, 아까 뭐, 김성호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윤상 교수님 질문한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런 한옥 생산에 있어서
오늘날 일반적인 건축 생산과 나타나는 어떤 모순의 문제, 예를 들면은, 우리 조정구 사장님 계시지만, 조정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목수들이 어떤 집을 지참하면 대부분 따라서 거기 맞춰서 가는 그런 쪽이 아닌가. 그런, 그렇게 희망도